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2007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황시훈 작가의 그들만의 식탁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 화자는 모형 음식 공장 종사자인데요. 음식 솜씨 좋은 어머니는 네 번째 남자를 집에 끌어들이고 딸은 그들과의 식탁에서 실제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진실이 부족하고 가짜가 판을 치는 현대사회를 풍자한 소설 함께 하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그들만의 식탁 지연이 황시훈 뼈조각을 쥔 남자의 손가락에 양념이 엉겨붙어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댔다. 엄마는 간혹 맨밥만 끼적이고 있는 내 쪽으로 슬며시 음식이 담긴 접시들을 밀어주었다. 그러나 꼬리찜의 기름이 둥둥 뜬 나박김치, 허연 밥풀이 앉은 겉절이, 되는 대로 헤쳐놓은 나물들까지 어느 것 하나 남자의 흔적이 묻지 않은 것이 없었다. 나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된장찌개로 소주를 가져가려다 또다시 멈칫했다. 밥풀이 잔뜩 묻은 남자의 숟가락이 아무런 그리낌 없이 찌개 냄비를 휘젓고 있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린 채 남자의 소주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내 시선을 의식한 엄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남자는 양볼이 메어져라 우겨넣은 음식들을 우물대다 말고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남자의 소주를 흘끔댔다. 남자도 쥐고 있던 자신의 소주를 내려다보았다. 소주엔 여전히 밥풀과 음식의 양념들이 지저분하게 들려붙어 있었다. 커다란 식탁 앞에 둘러앉은 우리 세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흔치 않은 순간이었다. 남자의 표정이 싸늘해져 갔다. 그러나 남자는 곧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다시 식사에 열중했다. 엄마 역시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찌개를 떠먹었다. 음식을 씹고 삼키는 소리 외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맞은편의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기엔 우리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 커다란 식탁의 건너편에 앉아있는 남자와 엄마의 얼굴이 차츰 흐릿해졌다. 나는 잠시 멀거니 찌개 위에 뜬 기름기를 바라보았다. 찜그릇이 다 비워지자 남자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다. 남자의 시선은 엄마가 들여놓은 내 접시 위 꼬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속이 울렁댔다. 나는 소주를 놓고 일어섰다. 왜 좀 더 먹지 않고? 그러지 그러냐. 이거 오늘 고기가 유난히 단데 말이다. 엄마의 걱정에 남자도 한마디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남자의 손은 이미 내 접시 위의 꼬리를 덥석 집어들고 있었다. 전 다 먹었어요. 마음 쓰지 말고 더 드세요. 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엄마를 향해 짐짓 미소까지 지어 보이며 대답했다. 집안 가득 뺀 음식 냄새 때문에 속이 뒤집힐 지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뼈에 붙은 고깃줌을 다 훑은 남자가 크게 트림을 하며 양념이 묻은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갔다. 엄마는 급히 남자에게 물수건을 건넸다. 그러나 남자는 건네받은 물수건으로 손가락에 묻은 음식 찌꺼기를 닦는 대신 땀이 흐르고 있는 얼굴과 목덜미를 훔쳐냈다. 남자는 엄마의 네 번째 남자였고 내게는 세 번째 적이었다. 엄마의 남자들에게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내게 아버지는 엄마의 이야기 속에나 존재하는 흰 피부의 키가 큰 남자일 뿐이었다. 그렇다고 흰 피부와 큰 키를 가진 엄마의 다른 남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았다. 가능하면 호칭을 생략하려 했었지만 부득이한 경우 나는 늘 그들을 저기요라고 불렀다. 저기요, 식사하시래요. 저기요, 전화 받으세요. 저기요. 코끝을 쏘는 고추냉이의 냄새와 생선 비린내를 감지하는 순간 경화제를 섞은 실리콘을 휘젓던 팔에서 힘이 쑥 빠지고 말았다. 독한 경화제 냄새 속에서도 용케 부품들의 생생한 냄새를 찾아내고야만은 유난스러운 후각에 진저리가 쳐졌다. 모두들 퇴근하고 난 토요일 밤 휑한 제작실의 공기가 후각을 한층 예민하게 만들고 있었다. 충분히 저은 실리콘을 골판지 털 안에 천천히 붙자 후각을 자극하던 부품들의 냄새도 실리콘 반죽 속에 갇혀버렸다. 드라이어의 온도를 최대한 낮추어 틀 위에 가져다 댔다. 원칙적으로 실리콘 틀은 자연 건조시켜야 하지만 납품 기일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했다. 문득 고개를 들어 제작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지금쯤 그는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하다는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별스러운 걸 기대했던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소박한 식탁에 마주 앉아서 대수로울 것 없는 잡담이나 나누며 함께 밥 먹는 일상을 원했던 것뿐이라고. 5년여의 시간을 정리하던 날 그가 말했다. 시종일관 차분하다 못해 냉랭하기까지 했던 나와 달리 그날 그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말들을 두서없이 쏟아놓았다. 도저히 널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할 땐 눈물이 그렁하게 맺히기도 했다. 그 뒤로도 서너 번쯤 더 그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막막한 심정으로 마주앉아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다 헤어졌다. 나는 누군가와 식탁 앞에 마주앉아 잡담이나 늘어놓으며 보내게 될 일상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다. 결국 얼마 후 그는 결혼을 했다. 드라이어를 내려놓은 뒤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빼물었다. 그러나 곧 담배를 담뱃갑 속에 도로 집어넣었다. 제작실 문에 걸린 금연 편말을 일별한 후 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를 서성이다 빈 사무실로 들어섰다. 책상 위에 걸터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과식 소화불량의 파라나종, 변비 식욕부진의 카이셀 과립, 맞은편 건물 위에 세워진 전광판의 글자들이 색깔을 달리하며 우르르 사라졌다 나타나길 반복하고 있었다. 마치 애초부터 자신들 사이에 괴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 조화로운 모습이었다. 불을 켜지 않았지만 좁은 사무실은 전광판이 뿜어내는 빛만으로도 충분히 밝았다. 볕에 널어두었던 북어껍질을 거둬들이는 엄마의 손이 붉게 빛났다. 노을은 엄마의 손뿐만 아니라 부엌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엄마는 나무도마 위에 북어껍질을 뒤집어 올려놓고 절구공이로 타닥타닥 두드렸다. 좁고 동그란 엄마의 어깨가 유연하게 들썩였다. 엄마는 편편하게 다듬어진 북어껍질을 물에 담가 둔 뒤 소를 만들기 시작했다. 살짝 데친 숙주를 잘게 썰고 으깬 두부를 면포에 싸 꼭 짜냈다. 핏물을 뺀 소고기까지 다져낸 엄마는 준비해둔 재료들을 한데 그려모아 양념을 하고 치대기 시작했다. 얇은 면 티셔츠가 등에 들려붙어 있었다. 엄마의 뒷모습엔 다양한 표정이 담겨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음식을 만드는 순간의 엄마는 다른 어떤 때보다 다양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나 뒷모습이 만들어내는 표정은 언제나 그늘져 있었고 그늘 속의 엄마는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다. 엄마는 물에 불린 북어껍질을 건져 비늘을 긁어냈다.
물에 분 북어껍질은 탱탱하게 되살아나 있었다. 그리고는 반듯하게 잘라낸 북어껍질에 소를 넣어 아물린 뒤 계란옷을 입혀 지져냈다. 너무 기름지면 개운한 맛이 덜하니까 주의해야 해. 소고기 대신 북어 대가리로 육수를 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지. 지져낸 소는 한김이 빠지자마자 냉동실에 넣어 식혔다. 잠시 뒤 엄마는 북어 대가리와 무 그리고 파마늘로 우려낸 육수에 나박나박 썬 호박과 함께 식혀두었던 전을 넣었다. 엄마는 국물이 한 소끔 끓자 된장을 풀며 다시 말했다. 된장은 마지막에 풀어라. 처음부터 장을 풀고 끓이면 떫은 맛이 나기 십상이거든. 맑게 끓이려면 국간장으로 간을 해도 괜찮고. 엄마는 썰어놓은 파와 미나리를 끓고 있는 탕 속에 집어넣으며 처음으로 내 쪽을 돌아보았다. 지금이야 쓸데없는 소리 같겠지만 들어두어라. 들어두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있겠지. 신문을 뒤적이던 서기호가 엄마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 식구가 쓰기엔 너무 큰 식탁은 곧 엄마의 음식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서기호는 벌써부터 커다란 식탁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지만 어글탕의 비릿한 냄새는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 또다시 위가 저리 떼기 시작했다. 엄마의 남자들은 하나같이 엄마보다는 엄마가 만든 음식에 홀려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언제나 엄마가 야물게 차려내는 음식에만 열중할 뿐 엄마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법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엄마의 남자들이었지만 솜씨 좋은 요리사를 찾는 단골 손님들 같기도 했다. 엄마 역시 그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일 말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굴었다. 그 틈에서 나는 맛깔스러운 음식을 차려내는 요리사의 딸로서 그들 모두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그러나 그게 다였다. 엄마의 남자들과 엄마 사이에 음식 이상의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따위도 문제될 이유는 없었다. 나는 마치 잘 차려진 음식상에 어울리지 않게 놓인 이빠진 종지 같았다. 나는 날마다 타들어갔다. 엄마가 만들어내는 온갖 맛깔스러운 음식들도 나를 살찌우지는 못했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이렇게 대단하신데 어떻게 넌 그렇게 삐쩍 마를 수가 있었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어머니, 한영이 얘 다이어트 한답시고 걸핏하면 굶고 그러지요? 처음 인사를 와 함께 저녁 식사하던 날 그가 말했다. 엄마는 말없이 열게 웃어 보였고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서글서글한 성품의 그는 식사를 하는 내내 감탄어린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엄마와 나의 세 번째 저기요는 흐뭇한 얼굴로 그가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평소에도 음식 타박 없이 무엇이든 잘 먹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인 줄은 미처 몰랐다. 그날 두 남자가 개걸스레 먹어댄 음식의 양은 실로 어마어마했고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던 나는 저녁 내 치밀어 오르는 구토를 가까스로 참아냈다. 이야, 어머니 음식 솜씨 정말 대단하시더라. 나 완전히 횡재한 기분인 거 있지. 어머니 닮았으면 너도 보통 솜씨는 아닐 거야, 그렇지? 그 뒤로도 그는 종종 벌쭉벌쭉 웃어가며 만족스러워하곤 했다. 자신의 예상이 완벽하게 빗나갔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조차 실망하는 기색은커녕 넉살 좋게 객석은 농담을 던지며 나를 위로하려 들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딸은 엄마 닮는다는데 그 피가 어디로 가겠냐? 안 해봐서 그렇지.
너도 했다 하면 보나마나 끝내줄 거라니까. 그때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그의 말이 사실이면 어쩌나 싶어 한동안 몹시 불안했다. 엄마는 그 유난스러운 손맛 때문에 한순간도 자신의 운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었다. 손가락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쭉 고르고 하였던지 처음 보았을 때 꼭 멀미라도 치밀 것처럼 속이 다 울렁댔더랬지. 그렇게 훤칠한 양반이 매번 앉은 자리에서 해장국을 두 사발씩이나 뚝딱뚝딱 비워내는데 인연이 닿으려고 그랬던 건지 볼 때마다 속이 짠한 게 결국 나는 솜씨 좋은 해장국집 외동딸이 자신의 가슴을 짠하게 한 남자를 위해 뚝배기에 아낌없이 퍼 담아주었던 손짓덩어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셈이었다. 한 번도 묻지 않았고 엄마 역시 이후의 일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었지만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멀미끼가 치밀만치 하얀 피부를 가졌던 그 훤칠한 양반은 사실 선지 해장국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홍기 놓친 해장국집 외동딸 따위가 눈에 찰리 만무했을 것이다. 입에 맞는 해장국을 먹기 위해 일생을 걸 남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겠는가. 엄마의 첫 번째 남자이자 나의 아버지였던 양반은 머지않아 해장국보다 더 나은 먹거리를 찾아냈을 것이다. 그리고 끝. 통속적이지만 명쾌한 결말이 아닐 수 없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엄마는 가정식 백반으로 식당 메뉴를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음식 장사에 매달렸다. 타고난 손맛 때문인지 식당은 언제나 손님들로 붐볐고 덕분에 빨리 자리 잡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달리 생각해보려 해도 엄마는 그때 음식 장사를 시작해선 안 되는 거였다. 손지 덩어리를 퍼담아주다 만난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활을 들춰없고 기껏 다시 시작한 일이란 게 음식 만드는 일이었다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는 해도 엄마는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너무 무지했고 무책임했다. 생의 대부분을 음식 냄새 속에 갇혀 지내는 동안 엄마는 요리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져 갔다. 엄마가 찾아낸 새로운 삶이었을 저기요들조차 모두 엄마의 백반집과 갈비집의 단골 손님들이었다. 이를테면 엄마는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온 셈이었다. 남자들과 살림을 합칠 때마다 엄마는 마치 정해진 수순을 밟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행동했다. 간혹 내 의견을 물어오기도 했지만 내가 보이는 반응에 그다지 신경 쓰는 눈치는 아니었다. 나는 물론 단 한 번도 엄마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되먹지 못한 심술을 부려 엄마와 저기요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사실 엄마의 방으로 옷까지 몇 벌을 옮겨왔을 뿐인데 단골 손님들에게 내가 불손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각자 어딘가 조금씩 불편하고 거북하긴 했지만 우리들의 동거는 대체로 평화로웠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만만한 게 뭐라고. 아무튼 제작팀을 무슨 개똥대가리로 한다니까. 납품기한 하나 제대로 조절 못하는 저희 놈들 책임은 간대없고 허구한 날 나만 들볶으면 안 될 일이 된대. 에이샹. 작업 가운을 벗어던진 제작 팀장이 담배를 빼물었다. 그리고는 서너 번쯤 신경질적으로 빨던 담배를 바닥에 내던진 뒤 제작실을 나가버렸다. 부서져라 닫은 문에 걸린 금년 변말이 덜렁댔다. 팀장은 종종 자신이 늘 하는 말처럼 제작팀을 개 똥대가리 취급하는 이 개 콧구멍만한 회사를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말 기세로 성과를 부려대곤 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그는 돌령되는 금연편말이 채 멈추기도 전에 다시 제작실 문을 기세좋게 열고 들어와 나머지 팀원들을 몰아치곤 했다. 다들 들었지? 개시앙. 더럽고 치사하지만 어쩌겠어? 까라면 까는 수밖에. 자, 분발들 하자고. 결국 그는 이 개 콧구멍만한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퍽 유능한 관리자인 셈이었다. 예열된 오븐 안에 모형들을 차곡차곡 집어넣었다. 타이머를 조절한 뒤 새로 작업할 음식의 부품들을 정리했다. 팀장은 조금 전 오드가 넘어온 11가지나 되는 스테이크의 메뉴와 자료들을 내게 넘기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주말까지는 완성해야 된다고 지레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해댔다. 물컹대는 스테이크 표면을 마른 수건으로 세심하게 닦아낸 뒤 작업판 위에 접착했다. 골판지로 스테이크와 부품들의 주변을 두르고 파라핀으로 테두리를 마무리했다. 온갖 음식 부품들과 화공약품의 냄새가 뒤섞인 작업실은 마치 거대한 냄새 창고 같았다. 종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한풍기 소음 때문에 골이 지끈거릴 지경이었지만 이 지독한 냄새를 빼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스테이커의 틀을 완성한 뒤 성형이 끝난 초밥 부품들의 착색 작업을 시작했다. 날생선을 주로 쓰는 일식은 무엇보다도 색감의 표현이 중요하다. 각각의 생선 부품들에 그야말로 날 끝 그대로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간단한 스프레이 작업 후 보다 세밀한 표현을 위해 붓을 들었을 때 작업대 위에 올려두었던 핸드폰의 램프가 깜빡였다. 발신 번호를 확인한 나는 그대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램프는 한참을 더 깜빡이다 꺼졌다. 7개월 만이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망설임 없이 뛰어넘어도 괜찮을 만큼 달라진 상황들이 단순한 것도 아니었다.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머리가 무거워졌다. 잠시 후 다시 램프가 깜빡였다. 그때까지도 나는 붓을 쥔 채로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붓에 묻은 물감은 이미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시너통에 붓을 헹군 뒤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다. 여보세요? 나야.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낯설었다. 좀 만났으면 하는데 시간 괜찮아? 나도 모르게 한숨이 비어져 나왔다. 전보다는 확실히 낮아진 목소리도 조심성 없는 그의 성품을 감춰주지는 못하고 있었다. 달라진 상황들로 인해 망설이고 있는 것은 나뿐인 것 같았다. 결국 아직은 서로의 목소리를 잊어도 좋을 만큼 멀리 오진 못한 셈이었다. 모형 음식이 필요한 이유와 그것의 가치는 일맥상통한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량 생산으로 맞춘 듯이 찍어내는 싸구려 모형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모형 음식의 예술적 승화 운운하며 걸핏하면 CR도 안 먹힐 소리를 해대는 제작 팀장이나 직원들 보너스조차 변변히 챙겨주지 못하면서 소규모 주문 제작만을 고집하고 있는 회사의 오너조차도 중요한 사실을 관가하고 있었대. 이제 더 이상 모형 음식은 신기한 볼거리도 획기적인 전시 아이템도 아니라는 점이다. 가짜들에 대한 환상 따위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다. 환상만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여러모로 열악한 여건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뒤늦게 이 일을 시작한 이유도 다르지 않았다. 모형 음식은 음식을 포함한 모든 환상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했다. 유일했고 완벽했다. 착색을 마친 모형에서는 금방이라도 물기가 비어져 나올 것만 같았다. 붓을 내려놓은 뒤에야
참았던 숨을 조심스레 몰아쉬었다. 갑작스러운 그의 전화에 약간 놀라기는 했지만 언제고 그가 연락을 해오리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은 없었다. 그가 나를 떠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깨달음이었다. 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을 쏘이자 딱딱하던 생선 모형들이 노골노골해졌다. 고추냉이를 표현한 초밥 위에 접착제를 바른 뒤 부드러워진 생선을 얹었다. 손으로 초밥을 꼭 감싸쥐었다. 따뜻했다. 흐뜻하던 속이 비로소 가득 차는 느낌이었다. 먹을 수 있든 없든 그런 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애초부터 나는 혀를 홀리는 음식 따위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엄마가 남자들과 살림을 합칠 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과 헤어질 때 역시 나는 별다른 감흥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헤어짐의 원인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는 그럴 수가 없었다. 두 번째 저기요가 짐을 꾸리며 내뱉은 말은 적잖이 충격적이었다. 도대체 저놈의 자식이랑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있다 보면 내가 무슨 개 돼지가 된 것 같단 말이야. 더러워. 아주 더러운 기분이야. 그는 순한 사람이었다.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그랬다. 식당 근처의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남자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의 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곤 했다. 엄마도 단 음식을 유난히 싫어하는 그를 위해 음식의 간을 따로 할 만큼 그에게 각별한 정성을 기울였다. 그는 또 엄마와 살림을 합친 후부터는 나에게도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을 만큼의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나는 그가 엄마 모르게 쥐어주었던 약간의 용돈을 매번 무척 요긴하게 쓰곤 했다. 물론 그는 그에게 특별한 호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와 함께 한 밥상머리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꼈을 만큼 별나게 굴지도 않았다. 그때 나는 겨우 17살이었지만 사춘기를 무기삼아 공연한 심술을 부려댈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았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아저씨는 그저 엄마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이야. 엄마의 위로도 별 도움이 되진 않았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언제나 웃었다. 엄마에게도 저기요에게도 심지어 엄마의 음식들에게조차 나는 웃어 보였다. 엄마의 집으로 많지 않은 짐들을 옮겨오던 날 세 번째 저기요는 말했다. 너랑 불편하게 지내게 될까 봐 은근히 마음이 쓰였는데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응? 나는 그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러나 함께 산 지 5년이 넘도록 그는 내가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종종 헛웃음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다. 하지만 그도 어쩌면 그것이 헛웃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일 그런 거라면 나는 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유가 뭐냐? 5년씩이나 잘 만나던 사람이랑 느닷없이 헤어졌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는 말이야. 집에 인사까지 시켜놓고 이제 와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나자빠진 이유가 뭐냐고. 뒤늦게 그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다그쳤다. 하고 싶은 말도 해줄 말도 없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엄마와 엄마의 남자들에게 담담했던 것처럼 엄마도 내게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 그런 게 알고 싶은 거지요? 엄마가 그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고요? 도무지 결혼이라는 게 현실 같지가 않아서 싫었어요. 당연한 일 아니에요? 엄마의 삶을 비난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납득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나에겐 엄마의 삶을 비난할 자격이 없었다. 비록 엄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 지난 시간들이 상한 음식처럼 퀴퀴한 냄새를 풍기며 그늘 속에 방치되어 왔다 해도 말이다. 그때 엄마의 선택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엄마 혼자만의 탓이 아니었다. 게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장 괴로웠을 사람은 누구보다 엄마 자신이었을 테니까 나까지 거들지 않는다 해도 엄마는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른 셈이었다.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몸의 문제였을 뿐이다. 엄마도 그걸 이해해야만 한다고 믿었다. 초밥 모형의 주문처는 확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회전초밥집이었다. 주문량은 회전용 접시 22개 분량이다. 모리 작업을 위해 색색의 접시들을 꺼내 깨끗이 닦았다. 회전초밥 샘플의 경우에는 특별한 데크레이션이 필요 없다. 자료 사진과 비교해가며 각각의 접시 위에 초밥 모형들을 접착했다. 그러나 업체 쪽에서 넘겨준 자료들은 조악하기 싹이 없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초밥집에서 판매되는 음식들은 모형에 훨씬 못 미칠 것이 뻔했다. 그런 지경으로 어떻게 가게를 확장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접착제 튜브를 내려놓고 뻣뻣해진 뒷덜미를 꾹꾹 주물렀다. 잠시 후 그를 만나면 함께 식사를 할 것인지 얼른 결정을 해야 했다. 그와 마주앉아 음식을 먹는 일은 보나마나 고역일 것이다. 그렇다고 달리 무엇을 해야 할지 음식을 먹든 안 먹든 난감하긴 마찬가지였다. 코팅 작업을 위해 클리어 레크에 레크 신호를 배합하고 있을 때 휴대폰의 램프가 깜빡였다. 작업실을 가득 메운 시너 냄새를 뚫고 이미 휘발되었던 그가 온전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레스토랑으로 들어서는 순간 약속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던 장소이기도 한 레스토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하긴 채 1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달라질 것이 무엇이겠는가. 지난 7개월은 그와 나 우리 두 사람을 변하게 하기에만도 벅찰 만큼 짧은 시간이었을 뿐이다. 점심시간인데도 레스토랑은 한산했다. 네가 만드는 음식 모형쯤으로 생각하면 돼. 어차피 너에게 실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잖아. 그는 빈정대고 있었다. 앞에 놓인 음식이 다 식어빠지도록 끼적대고만 있는 내게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널 다시 만나고 싶어 라고 말했다. 나는 7개월 만에 다시 연락을 해온 그가 조금쯤은 초췌해졌거나 적어도 이전보다는 깊은 눈을 갖게 되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그는 전보다 훨씬 부해진 모습이었다. 게다가 타이핑과 커프스톤의 디자인에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음직한 동창생 아내의 흔적까지 덕지덕지 바르고 나타났다. 그런 그가 난데없이 빈정거리고 있었다. 화를 내야 하는 것인지 스테이크의 붉은 속살을 포크로 쿡쿡 찔러대고 있던 나는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아직도 내게 기대하는 게 남았다는 뜻이야? 도대체 당신이 내게 원하는지 뭔지 전혀 모르겠어. 부지런히 음식을 씹고 있던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나이프와 포크를 양손에 쥔 채 말했다.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 차라리 쥐고 있던 포크로 내 얼굴을 사정없이 찔러버려. 제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한 얼굴로 사람 좀 질리게 하지 말란 말이야. 넌 늘 그런 식이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이미 결정해놓고도 망설이는 척. 그런 식으로 너 자신을 방어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나 본데 웃기지 마. 넌 그냥 꽁무니를 빼고 있는 것뿐이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나는 딱딱한 음식 모형을 만드는 여자에게 가장 잘 어울릴 만한 표정이 뭘지 항상 궁금했다. 회사를 나서기 전에 한 움큼이나 되는 약을 먹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목구멍을 타고 신물이 역류했다. 쥐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고 물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주말에 전화해. 주중엔 당신뿐 아니라 누구와도 잘수 없을 만큼 바빠. 그리고 다시 만날 땐 제발 그 타이핑이랑 커프스 버튼은 빼고 나타나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테이블이 흔들렸고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스레 울렸다. 동시에 뺨이 얼얼해졌다. 아프긴 했지만 화가 나거나 불쾌하지는 않았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포크와 나이프를 집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나이프의 날엔 스테이크 소스가 지저분하게 엉긴 채 굳어 있었다. 진정해. 혹시 포크로 내 얼굴을 찌르고 싶더라도 참아줘. 우린 7개월 만에 만났어. 그 사이 당신은 결혼을 했고, 당신 말대로 난 여전히 마주앉아 함께 음식을 먹으며 사소한 잡담이나 나눌 만큼 편한 상대가 못 돼. 당신도 알잖아?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레스토랑을 나왔다. 그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머지않아 다시 연락을 해올 것이다. 그때 가서 그를 다시 만나건 만나지 않건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몸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 일을 두고 오래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 제대로 봉합해 두지 않았던 탓에 꾸덕꾸덕해진 클리어 레커에 시너를 다시 배합해 접시 위에 가지런히 데코레이션 된 초밥의 코팅 작업을 했다. 레커의 양을 조절해가며 최대한 얇고 고르게 펴 발랐다. 실제 음식이건 모형 음식이건 간에 실없이 번쩍대는 음식이 입맛을 도둘리 없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음식 모형도 그렇고 그와의 관계도 그렇고 엄마나 저기 요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긴장을 놓쳐서도 안 된다. 자칫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은 대책 없이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다. 오후엔 사무실에 다녀온 제작 팀장이 다시 한번 작업 가운을 벗어던지며 길길이 날뛰었고 망할 놈의 환풍기는 아예 규칙적인 박자까지 맞추며 덜덜 돌아갔다. 나는 완성된 초밥 모형만을 간신히 넘긴 뒤 서둘러 퇴근했다. 한번 뒤집은 속은 다시 약을 먹어도 쉬 가라앉지 않았다. 어둠에 잠겨있는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눈을 뜨자 침대 끝에 걸터앉아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주무시지 않고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묵직한 머리를 흔들어 남은 잠을 털어내며 물었다. 아저씨가 들어오지 않으셨다. 겨우 그것 때문에 이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곧 들어오시겠죠.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며칠 전부터 꽃게가 잡수고 싶다고 하셔서 수산시장에 다녀왔다. 새벽부터 서둘렀는데도 점심때가 다 돼서야 돌아왔지 뭐니? 돌아와서는 또 한참이나 개를 손질하고 찜통에 쪄냈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않으시는구나. 그러고 보니 미처 맡지 못했던 비린내가 나는 것도 같았다. 순간 비어있던 위가 저릿해졌고 동시에 신물이 올라왔다. 처음엔 그저 감전된 것처럼 저릿하기만 하던 위의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다. 나는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버렸다. 허리를 구부린 채 통증을 참아내고 있는 나를 향해 엄마는 말했다. 어쩐지 영안 들어오실 거란 생각이 드는구나. 하긴 5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 그동안 너나 그 양반이나 참 용케도 견뎌내는구나 싶었다.
웅크린 몸 구석구석에서 식은 땀이 배어났다. 한동안 말없이 이불을 덮어쓴 내 몸을 토닥이던 엄마가 이불을 걷어내고 나를 바로 눕혔다. 약 어디 있니? 하루 이틀 이런 것도 아닌데 어디 약이 있을 거 아니냐? 엄마는 비칠비칠 일어나 약을 찾아 먹고 다시 누운 내 배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만하면 되지 않니? 그게 다 뒤숭숭한 애미 팔자 같이 겪어내느라 얻은 병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다만 너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구나. 도대체 내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내가 먹어줄런지 정말이지 모르겠다. 내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차진 속을 덮여줄 음식이야. 이런 약 따위로 나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도 알잖니? 엄마는 전에 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참을 수 없이 뒤틀리던 속도 차츰 가라앉았다. 배를 쓸어주던 엄마가 이불 속을 더듬어 내 손을 찾아 쥐었다. 목구멍이 따끔했다. 딱히 뭐라 단정 지을 수 없이 복잡한 감정이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감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다. 식탁을 바꿔야 해요. 지금껏 너무 커. 너무 커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엄마가 도무지 보이질 않아요. 그 커다란 식탁 앞에 앉아있으면 온통 엄마의 음식들만 보여. 나뿐만이 아니라 거기선 누구도 엄마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엄마는 긴 한숨을 내쉬었대. 잠시 후 엄마는 땀으로 끈적이는 내 얼굴을 한 번 더 썰어준 뒤 방을 나갔대. 나는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뒤에야 감고 있던 눈을 떴대. 사위는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대. 그러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담담한 시선으로 그림자만 가득한 방 안을 휘둘러 보았다. 빛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사람이 있는 곳에 그림자마저 묻어버릴 만큼 완벽한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빛은 끊임없이 사물을 굴절시키고 왜곡한다. 속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쩌면 굴절된 삶 속에서 진짜를 가려내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참을 수 없는 피곤이 밀려왔다. 다시 잠들기까지도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몸으로 익힌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사소하기만 한 몸의 기억이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그는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묘하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낯설었다. 망설이듯 주춤대는 손길이나 어딘지 불편한 듯한 신음을 내뱉는 목소리까지. 하지만 어쩌면 그는 줄곧 같은 모습이었는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손은 차가웠고 가슴을 걸어준 아귀의 힘은 너무 강했다. 삽입전의 행위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태도는 지루했다. 서너 차례 타이밍을 놓치면서부터는 눈에 띄게 조급해하기까지 했다. 삽입 이후의 상황은 더욱 나빴다. 치골이 부딪힐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고 유난히 건조하고 까슬까슬한 그의 피부가 불편했다.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다. 나는 연속되는 천장의 무늬와 비극되는 매트리스의 소음에 몰입했다. 마치 커다란 식탁 위에 누워있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런 내 기분 따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는 순식간에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마지막 타이밍만은 놓치지 않고 정확히 페니스를 빼낸 그는 내 아랫배 위에 사정했다. 끈적끈적한 정액을 뒤집어 쓴 아랫배가 환한 형광등 아래서 번들대고 있었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기 위해 앙다문 입술을 파고드는 그를 힘껏 밀쳐냈다. 쫓기듯 욕실로 들어간 그는
비누의 향이 너무 강하다며 한참 동안 투덜댔고 결국 비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샤워를 마쳤다. 어쩌면 그는 무언가 다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게 무엇이든 조금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함께 있는 내내 우리는 아귀가 맞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삐걱댔다. 지난 밤 샤워를 마친 그는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있는 셔츠에 물을 뿌리고 단정하게 걸어놓은 뒤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으로 천연덕술에 잠들어 있는 그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다. 방을 나오기 전 화장대 위에 놓인 타이핑과 커버서 버튼을 가져다가 변기 속에 빠뜨리고 물을 내렸다. 그의 동창생 아내의 세심한 배려를 단숨에 삼켜버린 변기는 그릉그릉 거친 숨을 토해냈다. 아마도 그는 사라진 타이핑과 커버서 버튼 때문에 한동안 몹시 곤란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내게 연락해오지 않을 것이다. 간혹 단순한 몸의 문제가 마음을 건드리기도 하므로 어쩌면 나는 그런 그가 조금쯤은 그리워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오래전의 내게 그러한 사실은 분명히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이미 흉터로 남은 일은 더 이상 상처가 될 수 없다. 잊혀졌던 흉터를 확인하는 일이 괴롭긴 하겠지만 역시 사소한 문제일 뿐이다. 엄마의 짐작대로 세 번째 저기요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네 번째 남자의 귀가를 포기한 엄마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다. 썩 달가운 일은 아니었지만 굳이 말리고 싶지도 않았다. 게다가 엄마는 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엄마는 더 이상 음식을 만들거나 권하지 않았다. 그것은 식당에서조차 마찬가지였다. 엄마는 과거와는 달리 최종적으로 음식의 간을 보는 일 외에는 주방일에 일체 참견하지 않았다. 하지만 달라진 엄마가 네 번째 저기요를 찾는 일까지 그만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케이크 전문점에서 주문한 케이크 모형은 총 13가지이다. 생과일 주스를 비롯한 음료까지 합하면 모두 25가지나 된다. 나는 벌써 1시간 가까이 음료를 만들 젤라틴에 첨가할 색을 결정하기 위해 색상표를 들여다보고 있다. 테스트용 물감을 풀어 샘플을 여러 개 만들어 보았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색을 찾아내지 못했다. 가스레인지 위에선 중탕한 젤라틴이 끓고 있었다. 감색 수채 물감에 흰색을 약간 섞어 젤라틴과 혼합했다. 역시 너무 들떠 있었다. 견본의 색과 별 차이는 없어 보였지만 여름 음료의 색감이 힘없이 들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심해와도 같은 색을 만들고 싶다. 한여름 뜨겁게 달궈졌던 머리 꼭지까지 서늘해질 만큼 강한 색감이어야만 한다. 완성된 샘플들을 모두 버리고 또다시 불려둔 젤라틴을 중탕했다. 건조 테이블 위에선 케이크의 틀이 천천히 굳고 있었다. 엄마는 끝내 커다란 식탁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설사 엄마가 다섯 번째 남자를 만나 그를 다시 커다란 식탁 앞에 앉힌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다지 이상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끝내 엄마가 진실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해도 그건 엄마 몫의 삶일 뿐이다. 누구나 그렇다. 어차피 그 모든 것들은 단순한 몸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마음은 한 곳을 향해 있게 마련이고 그걸 흔들어 놓을 만한 몸의 문제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법이니까. 불필요한 갈등은 몸의 균형마저 깨뜨리고 말 뿐이다. 아침과 점심을 모두 그런 탓인지 비어있던 속이 다시 저릿해졌다. 또다시 한 움큼의 약을 삼키며
엄마의 말을 돌이켜 보았다. 엄마는 내게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자진 속을 데워줄 음식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내 속을 데워줄 수 있는 것은 혀를 흘리는 음식이 아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얼려버릴 만큼 차가운 색감의 음료 모형이다. 애초부터 나는 혀를 홀리고 배를 채워주는 음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먹을 수 있든 없든 그런 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극히 사소한 몸의 문제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밖의 것들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야 한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야 한다. 진짜보다 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주문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저릿하던 속이 가라앉고 포근한 열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